락다운 이코노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크탱크 얼터 컨텍스에 시작된 이 비영리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서로 나눔으로써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얼터 컨텍스에서 한국 지역 인터뷰를 호스팅하고 있는 천민조이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곡성에서 유기농 곡물 비즈니스 미신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동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비즈니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쌀 품종을 개발하고 그 품종된 개발을 지역에 보급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원료들을 농가로부터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발암미, 유기농 발암미를 연구하고 제품화시켜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미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들인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숫가루라든지 그다음에 또 곡성의 토란과 이 발암미를 이렇게 콜라보한 또 가루 식품들 그다음에 또 한국인의 또그 누룽지를 새롭게 리뉴얼한 뭐 이렇게 뭐 토란 누룽지 그리고 쌀과자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쌀의 부가가치를 알리고 쌀을 그 소비자들에게 알릴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밥값이 반하다 농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계통에는 저희가 음악회라든지 뭐 24번째 음악회를 치렀고요. 그다음에 또어 폐교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갤러리 그림전 등을 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번에 이전 인터뷰에서 보리를 가지고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분도 그런 멋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농촌을 살리고 계시는데 농업을 배우고 싶으면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이 미슐라인 사업은 혹시 언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2005년 저희가 11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개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략 한 16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함께하고 계신 직원도 있으시면 몇명 정도 있으실까요? 정규직이 지금 저희들이 9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저희 계약직 이렇게 해서 13명이 참여가 있고 그중에 청년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아까 전에 비즈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나열해주셨잖아요. 정말 네. 멋있는 사업들을 농촌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농업의 힘이, 식품의 힘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목표, 꿈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FTA 뭐 이런 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또, 세계 또뭐 농업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고요. 그런 와중에 뭐 쌀이 남아돈다. 그다음에 또 뭐,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농협들이 이렇게 활동들 했는데, 네, 잠시 그래가지고 끊김이 이른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FTA 등 다양한 세계 국제 질서들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FTA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개방, 세계 그 어떤 그뭐 개방 이런 물결에서 농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량,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식량인 쌀이 문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쌀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있게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는 이 농업이 좀 지속 가능하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4차 혁명이고 뭐 스마트 농업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간다 하더라도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에는 꼭 그런 것만이 지속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의 농촌의 어떤 그 문화로도 같이 지켜가야 되는데 빠름과 동시에 우리가 그런 농촌의 문화가 파괴돼 가는 것들 정서를 좀 살려보고 싶어서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인 식량, 쌀과 곡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다음 세대들이 더 멋지게 지켜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이고 멋진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그렇게 멋있게 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위기가 쉽게 피해지는 것만 또 아니잖아요. 코로나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재 대표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 같이 바나다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손님들과 직접 마주해야 되는 업장들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더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운영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카페 바나다 그 예식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 적자를 본다고 해서 또 직원들을 정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직원들도 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고용을 계속 유지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당연히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부채는 늘어졌겠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어그 코로나의 면역력 증가 그다음에 또 저기 집에서 밥을 해 먹은 사람들 많이 늘었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먹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제조하고 있는 저기 바람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의 구매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그 위기에서 매출이 좀더 늘었고요. 바카페는 줄었고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고 그래서 이쪽에 제조업 쪽에서 번 돈을 가지고 바카페를 메꾸면서 직원들 고용을 그대로 유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위기가 또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그 정책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어떤 그 고용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그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 고용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식당 경영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낙담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대표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경영자분들께 어려움에 낙담하고 있는 경영자분들께 나눠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일단 뭐그 농업 기업 대한민국의 농업 작은 농업 기업들이나 농업 그다음에 농업 먹거리를 가지고 하시는 외식이라는 게어뭐 아주 되게 자본이 많고 어떤 그렇게 큰 기업들 아니고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 직종들이 아니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식업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저는 자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이 돈 되는 것을 쫓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잘 되더라면 그쪽에 눈이 갔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잘하는 장점들을 좀 이러나 저러나 이 코로나 시기는 많은 쪽에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식 사업할 때 대략 알바생까지 5명을 고용했는데 2명의 급여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뭐더 싸게 뭐 가격을 낮춘다는 이런 정책을 안 쓰고요. 꾸준하게 미시란의 이미지를 파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SNS에다가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일과를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제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아 미신라는 역시 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고객들이 또다그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바카페로는 안 오지만 저희 제품들을 구매해 주는 역할로 또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또어 소설가 자그 김탁관 작가라고 하는 소설가께서 농업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애쓰는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 그다음에 또 지역을 소멸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쌀을 그막 소멸되는 막으려고 하는 이동현의 모습을 보고 저와 함께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그 독자들이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작년 10월 이후에 지지해 주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위기를 또 극복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하루하루 일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SNS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아서 가능한 자신들의 많은 사람이 같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장점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또 지켜져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더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위기가 또 극복되는 순간에는 또 내게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자기가 가진 장점을 고수하면서 위기를 이겨내기 바라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계신 상황이나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조금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2, 3개월간 사업에 특별히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앞으로 한 2에서 3개월 동안 사업에 무슨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방향성이 있으신지 2, 3개월 앞으로 이 동안에요.
새로운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또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인 그 당뇨와 비만에 좋은 그렇게 선식 제품이나 과자 제품들을 지금 개발해서 9월이나 출시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로 생태적인 또 저희 농촌의 장점이 있잖아요. 도시의 장점이 있듯이 농촌의 장점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농촌의 가치가 더 많은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 생태를 강조하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생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올해 10월 달에는 최초로 또 생태 창작 판소리 대회까지 저희가 또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미슐랭 네가 제가 폐교거든요. 폐교 한 캔에다가 생태 농업 관련 책방을 또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시에는 대중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 등이 움직이는 그런 속에서 제가 좀더 농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생태적인 공간들을 생태 문화적인 공간들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려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게 또 가을이면 또 그게 또 밖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뿐만이 아니라 영양 그런 분야 말고도 문화 쪽으로도 이렇게 뻗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도 정말 존경할 만한 아이템이다, 기발한 아이템이다라고 네, 생각될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인데 꼭세 가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생각나시는 거몇 가지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가 스스로 그 뭐죠?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어떻게든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위기일수록 그첫번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자신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그 시간을 버티거나 그다음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 그러니까 농업기업이나 농촌 이런 기업들이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확보하는 것들, 그래서 정부나 은행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더그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 부동산 이런 것들에 관심 그 투자하지 말고 이런 농업기업이나 이런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면 무너져버리면 새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켜가고 있는 기업이나 저희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정부가, 그다음에 은행들과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본을 좀더 투자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다른 거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발굴하도록 끊임없이 그 연구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세 가지 너무 유익한 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 통해서 다른 기업 경영인들 분들도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 락다운 이코노미의 게스트가 되어주셔서 오늘 또 감사하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영상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계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가 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의 모든 작은 관심이 프로젝트를 더욱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